미나상 곰방과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네, K짱의 공포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즐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좀 많이 화려하죠. 근데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어떤 한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이 여자를 극도로 싫어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어느 한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자, 당시 상황입니다. 바로 2021년 8월 6일 저녁 8시 30분경 일본 도쿄 퇴근길의 전철 안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도쿄 세타가역으로 달리던 오다큐생 하행 방면 쾌속 급행 전차. 제가 사실은 이게 한국에 너무 오래 안 있다 보니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도 그런 게 있나요? 약간 전철마다 안 서고 바로 이렇게 좀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전철이 있나요? 그래서 일본에는 쾌속 급행 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조 카쿠에마의 역과 소시가야 오쿠라역 사이에 대략 이 전차에는 4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놀란 승객들은 도망치고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자, 구급 관계자 계십니까? 지혈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다쳤어요. 누구 수건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없나요? 막 이러면서 사진이다, 사진 사건이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패닉 상태가 온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칼을 가지고 날뛰는 사람 있다, 찌르는 사람 있어, 도망가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내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당시 그 전차 안에 있던 사람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와케 뭐 알아도 민나가 니게 하즈메테 その 先を 見た 時に 刃物を 持った 人が 大パニック状況でした。逃げるしかないなっていう感覚です。もうミスなんで。방금 증언을 들으셨던 것처럼, 자, 목격자는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한 남성이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막 휘둘렸고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도 화를 피한 승객들은 선로로 뛰어내렸고 전동차 운행은 4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부상자가 당연히 나왔는데요. 페트병으로 뭔가 액체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보였어요. 또 다른 목격자는 체격이 있어 보이는 남자가 웅크린 채로 경찰관에게 이끌려 순찰차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승객들이 손수건으로 서로 이제 부상자의 지혈을 이렇게 도왔다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목소리 지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혹시 뭐 응급 관련 사람 있나요? 지혈을 해야 돼요 했던 그 여성분의 목소리 들으셨죠? 그 여성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부분은 그녀의 진짜 목소리고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 뒷부분은 제가 좀 속도를 빠르게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血を 止めるために布をくださいって言ったときに、一般の方が自分のスカーフを取って私にこう渡してくれたんですよ。いきなり人が波のように押し寄せてきて、その時は逃げることに必死でした。女性の方が右腕を
右腕を左腕でこう抱えた状態で立っているところを見つけて、出血されていたのでこの人を一番先に助けなきゃいけないってその時思いましたね。あの走って逃げてきた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大丈夫ですかって声をかけたらうなずいて、もう返事をするのに精一杯っていう感じで、犯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状況下で自分もすごく怖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それよりも今自分の目の前で出血している方を助けたいなっていう思いの方が強くて。자그렇습니다이제되게이간호사분이뒤에인터뷰한게좀길었어요제가대신여러분들께말을전하자면어그같이있던승객분들이서로서로도와가지고서로지열도해주고막아주고도망갈때도뭔가도같이도와주고이렇게서로서로도왔다그래서너무그분들께도감사하다라고이제말을한겁니다자여기밑에보면은요간호사여성및현장에서부상자를치료한의료진승객등8명에게감사장을증정했다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당시올림픽이한창이었다고요도쿄가그도쿄지역에역대최대규모인경찰만6만명이투입된상태였습니다근데이런와중에불특정다수를노린이번사건이당시일본에게굉장히큰충격을줬어요저도이거이뉴스를들은적이있었던것같아요자오다큐전철차내에서무차별적으로사람이습격당하는이자상사건이발생해서일본을흔들었습니다자바로이남자입니다 범인은당시36살의스시마유이스케라는남자였어요그가우도를휘둘렀는데우도가뭐냐면그소칼이에요나중에제가뒷부분에사진보여드릴건데우도를휘둘려가지고오다큐선차내에서10명의승객을다치게합니다자오다큐오다와라선전차내에서카와사키시타마구직업미상의이츠시마발음이없네유스케라고할게요이유스케용의자가복수의승객을칼로찌른겁니다저그림을좀설명해드려야될것같아요쉽게말할게요자6호차용의자가노보리터역에서쾌속급행으로탑니다그리고7호차로넘어갑니다그리고 여학생의여자대학생을칼로베고칼로막이렇게휘두릅니다그리고다른승객도부상을입게됩니다그리고8호차로넘어간거죠계속이렇게단계단계로넘어간거예요바닥에뭘뿌리냐식용유를뿌립니다그리고불을붙이려고했죠그리고9호차문에서도주한겁니다바로이것이8월6일오다큐선차량내에서발생한무차별자상사건입니다자급행차에타고있던이스시마가흉기를꺼내더니팍이렇게휘둘렀나봐요자제가아까보여드린다고말씀드렸던거바로이겁니다이게바로우도입니다이게소를자를때쓰는칼인데요굉장히 무시무시하죠노란딱지안뜨겠지고개자르는거니까어쨌든자전차에탄죄송해요여러분제가혈피어싱을해가지고발음이조금안된다는점좀이해부탁드립니다츠시마용의자는가지고있던이토트백이있었는데거기에서 20cm 남짓한이우도소를잡는칼을꺼내가지고선두차량10호에서7호로이렇게이동을하면서승객을이렇게찔러간거예요자기가탄데서부터계속이렇게찔러간거지자목격자에의하면전동차가긴급정차하자범인이휴대폰과흉기를팍하고던져버리고선로를따라서도주했다고합니다자그리고남아있는게뭐였냐그리고이도중에이우도이소자그이우도가중간에부러진거예요부러져가지고어떻게했냐도트백에담겨있던또무언가를꺼내요뭐였냐바로사라다유라고이제일본어에는사라다유라고돼있었어그사라다식용유근데우리나라로하면식용유인거죠사라다유가여기식용유인데식용유하고이차카만이라고하거든요일본에서는차카만이렇게불키는이차카만인데식용유와차카만
이거를 식용유를 그 차 안에 전철 바닥에 다 뿌리고 차카면으로 폭 해서 불을 지르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위치 정보를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스마트폰을 던져놓고 현장에서 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뭐를 뿌렸다고? 저 샐러드유를 뿌렸다고? 식용유를 뿌려놓고 불을 붙였다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영상들과 정보들이 많이 많이 있거든요. 길어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단 2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7호차에 탑승을 하고 승객 10명을 찌르고 나서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지피려다 실패하고 핸드폰을 던지고 선로를 따라서 도망간 게 지금 그 사이가 2분 호도라고요.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 이 2분 안에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합해 10명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찔린 사람은 4명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렇게 구타 맞는 등 남성 5명과 여성 5명 합계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자상당한 사람은 여성 3명, 남성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상당한 그 칼로틀린 4명 이외에는 도망칠 때 넘어진 것에 의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9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1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병원에 입원한 9명 중 1명이 중태를 입었습니다. 중태 상태에 빠졌어요. 자,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과 등을 찔렀고 그리고 나중에 주위에 있던 9명의 승객들을 얘가 이제 막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20대 여대생이 7군데나 찔렸어요. 나머지 9명은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경상으로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대 이 대학생 여대생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복부나 가슴 등등 7군데를 칼로 베이게 된 겁니다. 찔리게 된 거죠. 그 중에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피해자입니다. 사진 여기 자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옷이 피투성인 한 남자가 영무원의 보호를 받으며 파출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피가 막 등에 막 묻어있는 장면입니다. 자, 20세 여대생에 대해서는 거꾸로 둔 우도로 가슴을 빵빵 하고 두 번 찌른 거예요. 그 도망치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등도 이렇게 찌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도 자루가 제가 아까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칼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 실제 흔적입니다. 아까 자카만 여기 있고 식용유가 저기 있고 여기 약간 좀 피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현장에는 식용유 용기로 보이는 것과 차카만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츠시마 유스케는요 긴급 정차 화차에서 현장에서 한 차례 도주를 하죠. 그리고 그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편의점입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츠시마 용의자는요 몇 시간 뒤인 22시경 조사가야 오크라역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스기나미구 도내 패밀리마트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막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이 나예요. 나. 저 범인 나예요. 아, 도주한테 지쳤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라면서 점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원이 실제로 경찰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편의점으로 달려온 거죠. 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스시마를 체포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를 했죠. 자, 왜 기차에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자, 바로 제가 이거 좀 빨강색으로 해놨는데 여기가 걔가 탄대야. 이스시마가 탄대예요. 노보리 또 여기였고 여기가 시무기타자와예요. 그럼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개의 역인데 단 한 번은 쓰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급행열차를 타고 말이죠. 자, 노보리터 역에서 시무기타자와까지 11정거장 멈추지 않아요. 각 역 정차보다 역 사이가 길고
도망갈 곳이 없는 급행을 선택한 거예요. 자, 기차라면 도망갈 곳이 없어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라도 좋았다. 고 말했다고 이 일본 TBS 방송 현지 언론들이 이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많이 죽이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승객들이 막 꺄꺄거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칼로 해다가 안 되면은 저 전동차, 저 전철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일 생각이었다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온전히 자백합니다. 인정했고요. 자, 범행에 사용한 그 우도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가 몇 년 전에 살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범행의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20대 여대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반복하여 가슴, 배, 등 이런 곳을 7군데나 찔러서 중증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 능력 있어 보이는 여성이나 커플을 표적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크소미타이나 진세라고 해요. 크소미타이나 진세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은 똥 같아. 또 내 인생은 똥 같은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여성을 자기가 죽이려고 시칼로 찔렀다. 라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여자한테만 그런 걸까요? 자신보다 약해서?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요? 특히 여대생을 집요하게 습격한 점으로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페미사이드에 의한 범행이 의심되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페미사이드 문화가 남성이 이렇게 숭배되는 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미사이드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살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 영어로는 female, 그리고 살인을 뜻하는 homicide를 합성어로 homicide 이게 또 이타 뭐 그 라틴어가 발음이 좀 비슷한가 봐요. 어쨌든 그리고 합성어로 1976년 여성주의 작가 다이애나 러셀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여성 살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세의 마녀 사냥 그리고 오늘날의 뭔가 가정폭력, 젠더폭력,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일 역사 전반에 걸쳐 여성을 향한 뭔가 일어난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바로 이제 페미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일본말로 여러분 가치구미라고 말이 있어요. 가치구미. 가치구미가 뭐냐면 성공한, 능력 있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되게 크소미타이나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어? 너무 시아에소나 히토비르토 코로시타구나 이러면서 난 그런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보면 난 죽이고 싶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라도 좋았다. 이러면서 여자에 대한 집요한 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라도 좋았는데 더 많이 코로세나 그때 구야시라고 했어요. 너무 더 죽일 수 없어가지고 난 너무 억울하고 분해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구미. 가치구미는 그 어떤 분야 사업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승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여대생, 자기가 이렇게 찔렀던 여대생이 그렇게 보였대. 약간 성공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여자로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찔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자에게 막 호들갑 들고 막 자기야 막 이런 거 그런 여자들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이 용의자는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언제부터 가치구미 온나? 가치구미 온나가 성공한 여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치구미 온나. 가치구미 온나, 성공한 여자에게 왜 이렇게 원한을 품게 된 걸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년 전이에요. 자, 그럼 무서운 막 대량으로 죽이고 싶다,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이상한 무서운 소망을 가진 그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된 걸까요? 자, 스시마 용의자는요, 조사에 대해 자신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6년 전부터 행복해 보이는 여성, 주로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싹 트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6년 전이면은 스시마 용의자가 30대 때예요. 30대 때.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여성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린다든지, 자기가 클럽에 초대해가지고 돈까지 내줬는데 나를 업신 여기는 태도를 취했대. 그러니까 우에까라메세라고 써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자기를 업신 여겼다 이거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여성을, 여자를 미워하게 된 건지, 어쨌든 자, 지금부터 오다큐섬 살상 사건의 내용과 그리고 범인 스시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다큐섬 자상 사건의 범인 스시마 유스케 용의자에 대해 공표한 프로필은 바로 이겁니다. 이름 스시마 유스케, 연령 36살. 자, 2021년 8월 달에 체포됐죠. 출신지는 아오모리현, 주소는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 타미구 니시쿠다 사가입니다. 성별은 남자고 직업은 자칭 파견사원이라고 하나 무직이었습니다. 네, 그냥 범인 유스케는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 살고 있는 직업 무상의 무직의 36살의 그냥 일반 남자였습니다. 자, 그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유스케 용의자는요, 1985년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도쿄 세타가야쿠로 이사합니다. 세타가야쿠는 약간 좀 부자 동네라는 의미가 좀 이미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유스케 용의자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B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도쿄도 세타가야쿠의 그 외가의 가족끼리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였고 밝고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에게는 3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과 맨날 함께 놀고 형제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함께 학교하거나 놀면서 둘이 아주 서로를 잘 챙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의 이제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축구부에 소속되어서 스시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레오 기레산에 따레나라 야바이요 라고 말한 거야. 기레산에 따라 야바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화나게 하면 진짜 니네 위험해, 나를 좀 이렇게 이성 잃게 하면, 나 돌게 하면 니네 위험해,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배짱을 부리고 있는 부분도 있었대요. 근데 성공률은 낮았대요. 근데 계속 했대. 그러니까 약간 깡따구가 있었던 것 같아. 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허세?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은 못하지만 덤벼 17대1로 내가 싸웠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스시마 유스케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바로 그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자, 스시마 유스케 용의자는요, 고등학교는 도쿄도립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자, 도쿄도립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사실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신설된 도쿄도립 사쿠라 오사무칸이라는 그 중등교육학교에 흡수가 됐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일관교였어요. 일관교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좀 약간 케이어 대학급이다이나 케이어 대학처럼 막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왜냐면 저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초등학교 있었고 중학교 있었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이었던 것 같아. 근데 도립 일관교였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고교 수험을 쳐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근데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 고등학교가 똑똑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예요. 도쿄 도립 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매우 평판이 좋은 학교로 대학 진학 실력도 매우 좋아 이른바 메이지 대학 말치라고 하는데 메이지 대학,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리쿄 대학, 추오 대학, 호세 대학 이런 다섯 개의 대학 이상에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의 그런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라고도 합니다. 편차치가 60에서 68로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라는 걸 알 수 있대요. 편차치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우수하다고 하고 이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학교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이 학업에 열정적인 학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편차치 60 이상 정도의 도립대학 부속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의 엣지는요, 치치라고 해요. 치치. 혓바닥 피어싱을 빼든지 해야지. 치치. 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클래시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치씨라고 불리면서 치씨라고 부르면서 모두에게 친근했기 때문에 반의 한 중심에 있는 좀 리더격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다 그의 페북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장은 즐거운 뭐 표정으로 남녀 친구와 함께 찍은 거라고 하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네마에라고 적혀있었어. 3년 전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대로 믿는 그의 한 27대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무슨 사진이냐. 다른 한 장은 약간 뭔가 봐도 외국인 것 같죠. 외국 여자랑 찍은 것 같아. 여기 제노바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In Genova with my friend and 매차 타이프가르 라고 써있어. 내 완전 내 타입 걸 막 이런 거야. 일본어로 하면. 그러면서 In Genova 나라 내 친구와 함께 완전 내 타입인 여자와 라는 멘토와 함께 이탈리아 미녀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의 페이스북이에요. 아, 페이스북인데 8년 전인 2013년 8월 스시마 용의자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세대의 여성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동급생들과 막 사이좋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하곤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는 평소에도 옷차림에 신경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외모가 단아한 훈남이라는 좀 훈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간 좀 갈색머리로 조금 장난스러운 인상으로 보입니다만 성적은 비교적 상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는 교복이 없었고요.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는 자유로운 교풍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에 스시마 용의자는 장발을 밝은 색으로 염색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의 지인 A씨에 의하면 조금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다. 그렇다고 학업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용의자, 스시마의 그 좀 진지한 면모? 나쁜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의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자, 스시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앨범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신을 한자 한 글자로 나타내면 이 질문 하나랑 10년 후에 나의 재산은? 자신의 재산은? 이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스시마 용의자는 첫 번째 질문. 자신을 한 글자로 나타내는 말은 뭐였냐면 바로 성이라고 썼어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성이라고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 자신의 재산은? 이라고 했을 때 금. 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새라고 읽거든요. 새가 무슨 뜻이냐면 취기에서 깨어나다, 그러니까 눈 뜨다, 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한문으로는 깰 성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의 재산은 금, 그러니까 카네, 오카네, 돈이어죠. 근데 꼭 자신의 재산은 이라고 했을 때 꼭 돈일 필요는 없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라고 오카네, 카네, 킹이라고 썼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자, 어쨌든 그는 자연계였기 때문에 이과나 수학을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문과 과목도 실수 없이 잘할 정도로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도쿄 도립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스시마 유스케 용의자는요 정말 명문 대학에 들어가요. 어디 대학이냐, 바로 추오 다이가쿠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공학부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추오 대학 이공학부
고라쿠엔 캠퍼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사실 여기는 또 세타가야. 그 셀럽 제가 아까 말했죠. 좀 부자 동네. 그리고 대학은 추호대학 이공학부 공대생이란 뜻인 거죠. 자, 스시마 유스케는요. 추호대학 이공학부에 현역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재수 없이. 자, 모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립대학 진학을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글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립대학의 이공계 학비 비싸지. 5년이나 재적할 수 있었구나. 부유했구나. 이렇게 글을 누가 남겼어요. 사실 사립계를 1년 이상 다닌 가정 환경은 아무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호대학의 그 이공학부 편차값을 조사해보니까 편차값이 한 55에서 뭐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추호대학 이공계 학비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년간, 지금은 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년간 대략 550만 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500만 원 정도인 거지요. 그리고 이게 2021년이었으니까 엔화가 더 비쌀 때니까 5,500만 원보다 더 비쌀 때였겠죠. 자, 한눈에 보기에도 탄탄대로 같은 인생을 걸어온 이 스시마 용의자의 이런 결말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동기들도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지금의 모습이죠. 자,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는 막 이렇게 우등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둑 장기 클럽에 재적하고 있었는데 뭐 유령 부원이었고 방과 후에는 사이가 좋은 친구 몇 명과 자주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시마 유스케는요 테니스 서클 소속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인카레 테니스 동아리인데 이 인카레가 또 여러분 좀 복잡해요.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인터컬리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카레라고 하는 건데 원래 뜻이라면은 그 대학 간의 이런 뜻인데 일본에서는 그 인카레 오직 대학에서의 스포츠 경기 전국 대회 그러니까 전 일본 학생 선수권의 통칭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카레 테니스라고 하면은 전 일본 테니스 뭐 학생 선수권 뭐 이런 동아리 뭐 이런 거겠죠. 말해봐. 자, 어쨌든 여기 인카레 테니스 동아리에 소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동아리가 얼마나 핫하겠어요. 맞잖아. 그래서 다른 대학 친구들이 막 얘를 보고 잘생겼다 막 이렇게 했대요. 나름 인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학생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여자를 증오하게 된 건지. 그래서 어쨌든 지인 남성에 따르면 그는 신입 환영회 등의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주위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신입 학생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말도 걸어주고 굉장히 도와주고 하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또 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신경을 잘 써주는 배려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와글와글 떠드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방이나 볼링, 당구를 치며 놀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나 노래까지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비주얼계의 밴드곡이나 몰라 주크라던가 유주라던가 가수 모르겠어. 어쨌든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곡을 굉장히 폭넓게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그럼 뭐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부자인데 노래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 놀아. 완벽한 남자였던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도대체 와이 너무 궁금하시죠? 이대 좋아요 한 번씩. 자, 그런 이제 스시마였지만 그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여학생과의 교제 경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잠깐 만났던 것 같아. 자, 중고등학교에서 순풍을 단 돛대처럼 이대로 이제 갔다가 대학까지 이제 좋은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명문대 졸업하면 이제 엘리트 대학생 가가지고 이제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어가면 좋을 텐데 왜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 대학에서 이 테니스 서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인카레 동아리였잖아. 그래가지고 인싸가 모이는 서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분위기나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약간 무시당하는 나날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고 화려한 인싸를 연기하는 것도 조금씩 지쳐갔겠죠. 자, 본인은 재학 중에 막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랑 막 이탈리아 여행도 가고 학생 생활을 나름 즐기려고 했는데 서클 활동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랑 레벨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익숙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학을 중퇴하는 학생들이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스시마 유스케도 학교를 중퇴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가 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학년, 그가 3학년이 됐을 때 여자한테 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여성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고 나를 업신 여기는 경험을 받은 적이 있으며 막 이런 걸로 보아서 뭔가 이번 범행은 여성에 대한 원한이 발단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추후 이공학부 토목과 1년을 2년에 중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미쳤어. 완전 다른 사람 됐잖아. 자, 츠시마 용의자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 소개한 페이스북으로 웃는 얼굴과 함께 사진이 뭐라고 써있냐면 비모태남 히모테오토코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모테오토코가 모테로오토코는 인기가 많은 남자, 그리고 히모테오토코는 비모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말로?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남자. 모테, 그러니까 모테루가 그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 모테루가. 근데 히 모테 오토코라고 자신의 막 웃는 얼굴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쓴 거면 약간 나르시즘 아니야? 진짜 내가 인기가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에다가 인기 없는 남자라고 쓰지 않지. 내가 웃으면서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쓰는 것과 뭔가 그런 느낌이겠지. 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인가요? 자, 스지마와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스지마는 이미 대학을 중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직업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만났을 때 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직업이 난파시라고 했대. 난파시가 뭐냐면 헌팅꾼. 우리나라 말로 헌팅은 일본 말로는 난파라고 하거든요. 난파씨라고 하니까 난 헌팅꾼. 그게 직업이라고 했대요. 난파씨.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 그가 이제 체포가 됐을 때 이런 사진이 떠돌았어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소리마치 타카치. 여러분 GTO 드라마 봤지? 거기 나온 선생님이랑 닮았다고 막 주위에서도 미남으로 불리고 막 이랬잖아. 막 여성을 이렇게 뭐예요? 시간 있어요? 번호 그러면 자신이 뭔가 있었던 거지. 자기가 이제 번호 딸 자신이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뭐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라던가 체포 당시 사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미남이라고 이렇게 막 보도가 된 거예요. 자, 나쁘진 않아. 나쁜 새끼지만 이게 그거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스시마는 학창시절부터 미남이라고 좀 알려져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살인사건은 아니죠. 살인미수사건을 일으켜서 여성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하던 범인이 이런 미남이라니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갭을 느끼는 거지. 저렇게 잘생긴 주제에 왜 여자한테 원한을 품는 거야. 여러분도 이해 못하시겠죠? 자, 고등학교 시절에 쓰시마는 먹과 옷차림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학 중퇴 후 쓰시마 유스케를 만난 친구에 따르면 당시 그는 상겐자 등의 역에서 역 근처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야. 시간 있어요? 오늘 뭐예요? 번호 뭐예요? 오늘 혼자 있어요? 친구 불러요? 친구랑 같이 놀까?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뭔지 알지? 당해본 사람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역 근처에서. 자, 고등학교 시절의 용의자의 행동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래. 그때부터 좀 활발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였던 지인 CC도 처음에는 재미삼아 이 스시마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말하는 좀 디테일한 내용을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상겐자야 같은 데서 헌팅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자 여고생이라던가 이렇게 말해. 조시코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상겐자의 역 근처에서 지나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걸
거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성공률이 뭐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잘될 때는 호텔로 데려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헌팅 상대의 연대가 나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여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20세가 넘었던, 20살이 넘었던 스시마 유스케가 헌팅 상대가 여고생 혹은 여중생이었다고 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서로의 합의가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불법이죠.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일본은 사는 지자체에 따라서 음행조례 그 법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체포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막 고등학생을 상대로 내가 어디까지 헌팅 기술이 투명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중학생을 꼬실 수 있는지, 내 고등학생을 꼬실 수 있는지, 얘네들을 호텔로 데려갈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20살이 넘은 당연히 헌팅의 성공률은 뭐 낮았다고는 하는데, 그 아까 있잖아 배짱 그냥 깡으로 한다 막 이런 거,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던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자, 여자 중고생을 호텔로 데려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살이 넘은 스시마에 이런 보통 평범하지 않은 행동에 친구들은 그를 서서히 피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스시마가 아니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스시마는 연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던 사진입니다. 사실 그 스시마는 조사에서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여성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만남에서 여성에게 데이트 도중 거절을 당했다,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여성 관계가 화려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모든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구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점점 축적이 되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시마는 사건 6년 전부터 행복해하는 여성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이렇게 성공하거나 여유 있는 모습, 막 이런 여자의 모습을 보면 칼로 찌르고 싶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예전에 그런 순수했던 그가 아니죠. 뒤에 여러분 웃긴 거 나오니까 진짜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제발. 자, 죄송해요. 피어 씨는 다음에 꼭 빼고 오겠습니다. 자, 스시마 용의자의 같은 초등학교 졸업생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급생이 말하기를 10여 년 전 동네 친구들과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사회인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소식이 없어졌어요. 동급생은 연락이 아예 끊기기 전부터 약간 이 스시마의 얼굴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스시마의 삶이 완전 암전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릴 건데요. 그는 1년 유급을 해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그 후 2009년 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점을 땁니다. 그리고 23살에 대학교를 자퇴해요. 그러니까 중퇴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톱니바퀴가 뭉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타닝 포인트, 노란색에 써있는 거야.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대학교 시절. 그리고 보면은 추호대학교, 이공학부 진화, 그리고 연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퇴학이라고 적혀있어요. 빨간 글자로 2009년 옆에 퇴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 글자로 내정도 백지. 그러니까 뭐 내정받은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럴 때도 없는 거지. 그래서 콤비니야,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창고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꼬로가 쓰리키됐다.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다 뭉개진 거지, 달았다. 라면서 알바를 그만두고 나라에서 주는 생활보호 수급비를 받기 시작한다. 수급 받았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자, 4학년 무렵 졸업 논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 논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민하는 그 속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던 연구실에 점점 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이 논문이 안 풀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또 유급이 되고 1년 후에는 그냥 대학을 중퇴한 거죠. 그만둔 거죠. 그 후에는 친가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했대요. 근데 당시에는 자신의 동급생들은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후 대학을 갔지만 대학을 졸업 못했으니까 고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큰 좋은 회사에는 정직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돼가지고 정사원이 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일이나 고용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몸쓰는 거 있지. 몸쓰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취직 활동을 할 준비의 시간도 별로 없었고 뭔가 취직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분도 점점 희미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가 살고 있던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세시마 용의자의 자택 주소를 방문해 보니까 언덕을 오른 이 앞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하게 됐고 그리고 느슨한 곡선의 좁은 길을 따라가면 2층짜리 하얀 이런 맨션이 나타납니다. 자, 사건 4년 전 그가 그의 나이 32살 때부터 이곳에 혼자 살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요 직접 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사용했던 방이라고 합니다. 타란 아무데서도 못 볼걸요. 자, 그가 일본에서는 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라 그러지? 월세. 월세는 25,000엔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살던 가와사키 시내의 오다큐선 요미우리 랜드 앞 역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목조이 맨션은요. 지은 지 40년이 된 6조의 1K예요. 그 6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 방 정도가 한 6조 정도 되는 6조 보다 조금 넓나 이 방이? 그래서 1K 그리고 월세는 2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은 25만원 정도인 거예요. 굉장히 싼 거죠. 자, 용의자의 방 입구에는 세탁기도 놓여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의 집입니다. 자, 세 곳에 설치된 창에는요 모두 커튼이 붙어 있었고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유리는 이렇게 격렬하게 깨져 있어가지고 그 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를 이제 해본 계속 기자들이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고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가 아파트에 온 건 한 4년 이상 전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직인 상태로 수개월 전부터 생활보호비 나라에서 주는 그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빈곤했는데 왜 친가에 안 간 걸까? 왜 엄마나 아빠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걸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립학교도 5년이나 다녔고 부모의 풍부한 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왜 의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야. 나처럼,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리콩, 정정. 아버지가 고쇼가와라시이고 어머니는 카와사키로 이혼 전거하셨구나. 그래서 동생도 카와사키인가?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일본도 미국처럼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요. 만약에 남편이 고쇼가와라라고 하면 아내의 성도 고쇼가와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고쇼가와라, 엄마는 카와사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하셨고 동생은 이제 엄마를 따라서 카와사키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롭게 가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진 스시마 용의자였습니다. 여튼 용의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주민분의 인터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의 인상은 어떤 인상이었을까요?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 뭐가 있었다네. 코칭하에 있었을 때 뭐 남한테 돌이신 되게 멋있다가요. 그는 뭔가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막 이렇게 밝은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인사를 해줄 일은 없었지만 예의 바른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하면서 또 다른 주민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단지 일주일 정도 한 번쯤 심야 2시경에 가구를 이렇게 펑 이렇게 쓰러뜨리는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큰 소리가 있었던 거는 뭐 그 정도고, 그리고 바닥에 그거 있죠. 꾸루꾸루 그 먼지 털이 있잖아요. 그 끈적한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래? 저는 그냥 꾸루꾸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꾸루꾸루를 대굴대굴 굴리는 이런 소리가 조금 들려가지고 아,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대요. 그리고 스시마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주민들의 이야기 따르면 아유, 이런 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고개를 팍 이렇게 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은 아파트에서 스시마 용의자의 방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물이 새니까 밑에 집에서 그 물을 다 그대로 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집주인과 함께 그 밑에 집에 가서 아우 폐 끼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과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내가 이제 이 집이 전세야 그럼 집주인이랑 바로 안에 집주인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알 수도 없고 대신에 그 관리 회사가 있어요.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그 약간 매니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새가지고 밑에 층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집 그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침입받는 걸 싫어해. 그 자기 프라이버시를 침입하는 걸 싫어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라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예의가 아닌 거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일부러 사과를 하러 와준 게 너무 인상적이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집주인한테 맡겨도 되는데, 뭔가 직접 와가지고 사과까지 하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라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보통의 평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청년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전철 대량 이런 삭살이 일어나기 전 일주일 전에 스시마 용의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화재 소란이 있었던 용의자의 방의 창문입니다. 예, 맞아요. 이 용의자의 방에서 흰 연기가 막 쏟아진 거예요. 자, 일본어로 하면 모야지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화재 소동이 있었던 건데요. 이 화재 소동이 있었던 건 8월 1일이었습니다. 자, 일요일에 조용한 주택가에서 삐요삐요 막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 퍼진 거예요. 소방대 두 대랑 막 경찰차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사람이 뭔가 불타는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사람 다친 사람이 없다. 라면서 경찰에게 막 설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화재를 재빨리 알아차린 어떤 주민이 그 119에 신고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녁 무렵에 우리 남편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밖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뭔가 풀 이렇게 많잖아. 그리고 막 일본 사람들은 우리 그 케이스키 채널 봐도 그 집 주택가에 막 꽃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말려 있잖아요. 케이스키 채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세상에 아파트 창문에서 흰 연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막 삐영삐영해서 화재 경보기 소리도 나는데 불이 더 번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119에 바로 신고해버렸지. 그래갖고 이제 이 여성이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이 번지진 않을까 계속 불안해가지고 스시마 용의자의 방 창문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벌쩍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안에 있는 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마 스시마 용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모습이 보이길래 다이조부 데스카?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 대답 없이 그냥 툭 하고 문을 닫았대요.
다시 방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소방관이 와가지고 어, 괜찮으십니까? 뭐 불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다치지 않았고요. 아 그냥 실수로 제가 그냥 뭐 요리하다가 그냥 식용유에 불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라면서 굉장히 투명스럽게 말했대.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소방관이랑 경찰관은 그냥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가 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얼굴 처음 봤잖아. 근데 뭔가 수염이 길러 있었고 우통을 벗고 있더라고. 라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연기 조금 보탰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알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연기 빙의 되면 가끔 그래. 그래서 뭐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그게 벗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스시마는 이번 사건으로 전 그 이 식용유를 불에 태우면서 이런 사건으로 아 전차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해볼까? 그래서 뭐 이를 실험을 했던 건 아니었나? 우연히 일어난 건가 정말? 아니면 진짜 우연을 가장한 실험이었나? 그건 그만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제 그의 집안 수색을 합니다. 파속공, 컴퓨터 이외에 25개의 물건들을 이렇게 그 압수를 했는데 그의 집안에서 잘 들어 그의 집안에서 그렇게 여자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의 집안에서 여성의 팬티와 브레이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수의 여성의 속옷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도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추호대학교 이공학부에 진학. 여기 자막 읽어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 20대 초반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대학 중퇴에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짐 반입을 작업자나 편의점 점원, 온천 숙박 점원, 숙박업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전했어. 그러니까 뭔가 직장이라기보다 아르바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좋은 추호 대학 들어갔지만 엘리트 대학 들어갔지만 졸업 못했으니까 고졸이잖아. 고졸분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표현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고졸과 같은 입장에서 학교 교재를 그냥 운반하는 직업이나 공장 근무 등 이런 저임금 일자리에만 매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그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 근데 이런 몸쓰는 일을 하면서 이게 적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취업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막 이런 야심도 이제 점점 잃어버리고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또 여자친구는 또 원하는 거야. 여자친구 원한다고도 이제 만남 사이트에 있는 그 앱 어플이 있잖아. 어플에 등록하는데 고졸의 프로필의 남성이기 때문에 뭔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그를 좀 거절했다고 해. 그가 하트를 눌러도 거절. 거절.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당했던 거죠. 물론 그것뿐 그 뭐 고정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자, 스시마 유스케 용의자가 그 가치구미조세 승리조 여성, 약간 성공한 여성 이런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왜곡된 성격으로 변해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 6년 전부터 라면서 구체적인 여성을 미워하는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6년 전이면 그의 나이가 30살일 때예요. 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어떤 여성에게 차인 걸까요? 아니면 그 여성이 뭐 양다리 세 다리였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여자에게 좀 놀아난 걸까요?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자, 그의 말로는 이래요. 대학 시절에 이거 읽어드릴게요. 대학 시절에 서클 활동으로 여성의 업신 여김을 받았대.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과도 잘 되지 않아 성공한 여성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대학 시절 여자들이 나를 바보 취급했고 데이트 앱에서도 여자들에게 거절당했고 어쨌든 여자를 좀 되게 적대시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번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야 라면서 여자를 탓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그 우도 소 잡는 칼을 구입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라면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라고 해요.
자 용의자가 출고 크썸이 떠나 진세 내 인생은 거지 같아 내 인생은 똥 같아 똥 같은 내 인생 나만 불행해 이렇게 불행해 막 이러면서 불만이 굉장히 내 인생에 많았다 내 처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나 풋살 요즘 풋살하고 있어 라면서 좀 삶을 즐긴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그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20대 중반에는요 자 그가 근무한 돈의 창고 회사에서 그의 근무 태도는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뭘 해도 제대로 한 것 같아. 공부도 제대로 하고 노는 것도 제대로 놀고 그리고 근무도 제대로 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3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어떤 생각?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건 1, 2개월 전부터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폭탄을 폭발시키거나 커플을 일본 도로 이렇게 가르는 그런 망상까지 하게 된 거야. 막 예쁜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나 막 이런. 근데 실행할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라고 말은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실행을 했죠. 자, 바로 그 무렵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스시마가 엄마랑 같이 살다가 그 친정을 떠나게 되고 제가 보여드렸던 카와사키 아파트 그 맨션에 혼자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과의 교류도 없고 친구와도 막 연락 잘 안 되고 점차 혼자 고립돼가고 있고 직업은 계속 이것저것 그냥 전전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파견직으로 갔어. 근데 인간관계가 너무 싫어져가지고 그만둔 거야. 그 이유는 인간관계가 왜 싫어졌을까? 그 이유가 바로 빵입니다. 자, 빵. 그가 일했던 곳이 빵 공장 제조 라인이었대요. 심지어 땡땡빵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땡땡빵 이름을 알아왔는데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냥 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알았죠? 여기 넘기자고요. 네, 그게 바로 야마자키 빵 공장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너덜너덜 다 있으니까 근데 야마자키 빵 공장이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까요. 어쨌든 자 2021년 2월에 파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도내의 제빵 공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나빠져서 퇴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그 생활보호 수급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빵 공장이 도내에 있는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옥의 아르바이트처라고 굉장히 유명한 빵 공장이었대요. 일단 입소문 사이트가 있었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거기 꼭 가지 마세요. 거기 구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만점이 별 5개인데 별 1개 반 1.8이라고 좀 저평가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고 야마자키 빵 공장이 지옥의 아르바이트처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해는 금물이어요.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 제가 당연히 읽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 여튼 토니 가쿠츠라 라고 해. 여튼 힘들어. 짧은 단발의 아르바이트라면 확실히 초중노동의 일에 돌려지게 돼. 제조의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배속처도 당일 받게 돼. 두 번째 상상 이상으로 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제조 라인은 느낌이 나쁜 여자와 볼품없는 남성들 뿐이라서 놀랐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글들도 되게 많았는데 계속 서 있게 하기 때문에 꽤 힘들고 하루 종일 같은 일만 하는 날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괴로웠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혼났다. 너무 불합리해서 직원과 말다툼까지 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아르바이트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막 의식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고된 중노동 장기간 근무하면 정신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작업 내용을 듣고도 무시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해요. 도내 대학에 다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옥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기억에 꼭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도 뭐라고 쓰는지 알아? 이 30대 기자도 땡땡빵 이 경험이 있대요. 학창시절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이 최종 수단으로 일하러 가는 직장으로 유명했대요.
일단 야근하면 12시간 근무하는데 일당이 1만 2천엔에서 3천엔 정도였던 거야. 12시간 일하는데 12만원에서 13만원 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시급이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뭐냐면 인기 있는 여기 인기 있는 구인 첫 번째 숫자로 보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띵띵띵띵 갈게요. 자, 과자 제조가 1038엔 시급이, 그리고 빵 제조가 1053엔, 그리고 분류 스텝이 1149엔, 그리고 제조가 1074엔, 그리고 루트 배송 드라이버, 이거 우리나라로 따르면 쿠팡 뭐 배달 뭐 이런 건가 봐요. 그건 월급이 21.7만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글씨 조그맣게 704 뭐 적혀있거잖아. 그 뭐냐면은 704건의 급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해서 본 거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구인 사이트 정보로 시급이 빵 제조가 1054엔이었어요. 근데 야근을 하게 되면 시급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2시간 일하게 되면 뭐 정보대로 1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일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사를 하거나 뭔가 중노동에 비해서는 편하지만 막상 해보면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얘 복장이에요. 그 사람들 복장이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복과 같은 그 비닐로 된 옷을 전체적으로 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컨베이너 벨트에서 끝없이 뭐가 나와. 그럼 그 도시락 식재료를 막 넣거나 하는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몇 시간 내내 12시간 내내 계속 가는 거야.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집에 오면 그냥 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더디다고 느낀 일을 평생 없었다.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 돈이 떨어지면 그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 벽지에 붙어 있는 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다 뜯어갖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이 땡땡빵 제조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빵 그걸 뜯어가지고 일하러 나갔었다라면서 이 기자분이 막 하늘 토하더라고요. 자, 이 사진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뭐랄까 겐지남. 약간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렇게 올린 거지. 뭐 그 인기 없는 남자 뭐 이런 느낌. 나 비 못되나 이러면서 나 인기 없는 남자 이런 느낌인데. 자, 올해 들어서는 그는 파견일도 그만두고 나라에서 받는 생활보호를 그 비를 수급받았어요. 그래서 파견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해도 생활은 점점 공공해져가죠. 점점 가난해져가요. 아, 그래서 21년 2월에 파견일까지 그만두고 3월부터 생활보호 수급을 받았는데 이 일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보더라도 뭔가 이미 나는 패배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야. 막 이런 괴로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유명 대학교에 진학해 비싼 고등학교에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미남이라고 하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조건에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몇 번 찼다고 주위보다 조금 인기가 없었다고 여자에게 조금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이런 좋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미련 행복에 대한 미움이 점점 그의 그런 떨어지는 자존감 속에서 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밖에도 약간 그의 느낌을 제가 꼭 끝까지 보라고 했던 게 이건데 그가 어떤 느낌의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는 그의 트위터인데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는 죄다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트윗 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스타나 트위터도 특정되어 있고 뭔가 그의 내면의 부분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쓰시마 유스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게 좀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우리가. 자, 일본 또 인터넷상에서는 그가 약간 나르시스트 점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장근석님 사랑합니다. 약간 장근석님 약간 싸이월드 느낌이라고 전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채은님의 난 오늘 눈물이 흐른다. 이런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같이 보시면 알 건데 이게 이제
트위터 상에서 유스케 본인이라고 생각되는 계정이야. 이게 그의 이름이 써있죠. 그가 쓴 글인데 좀 함께 보실게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 쉽게 배신하고 그저 자신이 즐겁게 살 길을 찾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내일을 살 가치가 있는가? 약속이라는 애매한 것을 둘이서 정하고 있는 남녀가 사귀는 의미는 있을까? 인간은 너무 수수께끼다. 라는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모르겠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란 것은 자기 자신만 알고 쉽게 배신하고 그냥 그저 자신이 즐겁게 사는 길만 찾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내일을 살 가치는 있는가? 약속이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약속이라는 애매한 것을 둘이서 정하고 있는 남녀가 사귀는 의미가 있을까? 왜 의미가 없어? 맞잖아. 인간은 너무 수수께끼다. 나는 너가 수수께끼다.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남녀 관계를 표현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철학가 느낌을 뿜뿜하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또 트위터에 남긴 건지 페이스북에 남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 3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봤는데 월급으로 보이는 돈이 들어왔어. 크크. 이 WW가 일본어는 크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츠 하타나이타 키도난다로. 이거 언제 일했던 큐료 월급이지? 크크.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은행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얼마를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 하고 자기가 일해놓고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월급도 잘 챙기지 않고 이럴 때 이때부터 아마 자기 자신을 좀 놓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허세 이렇게 크크 이런 글을 좀 쓴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인스타그램. 자, 여기 인스타그램입니다.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은 유스케 치시마라고 써있고 맞지? 유스케 스시마라고 써있고 츄시마라고 써있고 하와이가 오레오 마테이루 라고 합니다. 하와이가 날 기다리고 있어. 하와이가 기다렸으면 하와이를 갔으면 좋았는데 왜 급행열차를 탔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음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 봤는데 저만 동공에 다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함께 레츠고 파리투나잇 해봐요. 까르륵 까르륵.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직접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아홉 개. 그리고 태그한 사람이잖아 이게. 나를 태그한 사람이 남긴 사진. 근데 아무도 없었죠. 그래요. 팔로잉은 5명하고 팔로워가 25명이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와이가 오레오 마테루 하와이가 날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면서 사진은 이제 야옵장 뿐인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본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함께 보실까요? 같이 죽자는 거죠. 까르르 까르르. 자, 여기 반지가 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지금 글씨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보시면 글씨가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자, 반지를 끼고 저 글씨가 뭐라고 적혀 있냐? 운명적 만남. 그래요. 반지와 운명적으로 만난 게죠. 반지와 운명적으로 만난 게입니다. 얼마나 시적이에요. 그래서 운명적 만남. 까르륵 까르륵. 다음. 이거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남자의 담배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얼굴 반을 가린 채 밑에 맨 글씨를 보면은 교우카라노 아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이보 일본어 수업 들어갑니다. 자, 아이보는 단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파트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형사물 일본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제 파트너가 있잖아. 그걸 아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친하고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아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다 두 가치를 약간 이렇게 한 가치를 빼놓고 교우카라노 아이보. 오늘부터 나와의 파트너. 아까 누가 뭐라 그랬는데? 나의 동반자?
오늘부터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현, 뭐 공개하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목걸이 샀으니까 또 저 목걸이는 또 무슨 만남인지 까먹었다. 반지는 운명적 만남이고 저거는 무슨 만남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사진 분위기, 뭔가 인스타바에라고 하거든 일본어로는. 약간 인스타 느낌 나는 약간 이런 사진, 오늘부터 아이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나르시스트, 자기의 뭔가 멋에 취해서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장근성님의 싸이월드에서 약간 이런 느낌 없지 않아 약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100%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장근성님 사랑합니다 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존감이 높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약간 보면 막 올린 거 보면은 저거 운명적 만남 548주 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처들 이 자존감을 계속 자존감을 깎아 내리니까 이게 그에게는 독이 됐던 것 같아. 너무 높았던 자존감. 난 잘생겼다고 말도 듣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한테 한 번 깔고 두 번 깔고 세 번 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포자기 된 거지. 거기다 대학까지 중퇴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죠. 애가 한 짓거리는. 그치? 너와 난 아이보가 될 수 없겠다고 하면서. 자, 스시마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강한 열등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 대량 살인 계획하거나 또 얘가 뭘 훔쳐. 뭘 훔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게다가 사건 전에는요, 카와사시키나 신주쿠구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치거나 커터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어서 절도나 총도법 위반 등의 죄도 기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적으면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K짱 채널, 저희 이 채널에 2분동 토크에 가서 맥가이버 칼이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저의 절친인 성규 오빠가 백엔샵에서 산 맥가이버 칼이 있었는데, 그 맥가이버 칼을 소지했다고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총도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게 몇 센치까지가 돼야지 되면은 이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씨 백엔샵에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막 이런 거지. 그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커터 나이프를 갖고 있었는데도 총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건 전에는 도둑질을 한 거죠.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커터칼 소지라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스시마 유이스케는요, 사건 당일인 6일 낮에는, 사건 당일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한 날, 전철에 간 날. 자, 낮에 여기 수입 식료품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베이컨, 안주, 수입 식료품점에서 베이컨이랑 안주 등을 훔치다가 여성 점원에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맥주랑 추하이 알죠 여러분? 추하이, 달콤한 술 있잖아요. 추하이를 이렇게 훔쳤대. 그래서 술 안주가 탐나서 군내 식료품점에 있는, 신주쿠 군내 식료품점에 있는 880엔 상당의 올리브를 조금 더 훔치려고 했는데 이 여성 점원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점원이 110, 그 일본은 112가 110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러시면 너 뭐 하는 겁니까? 해서 막 주의를 받았는데, 그냥 상품을 구입을 하고 돈을 내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거기서 그냥 비난을 받고 그냥 뭐 이렇게 가라고 했나 봐.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을 잘 봐주세요. 그 남자애가 토트백을 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백에서 뭐 칼도 꺼내고 뭐 식용유도 꺼내고 뭐 불도 꺼내고 막 다 꺼냈잖아. 그 가방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때 뭐 또 야레바 욕 같다라고 하는데, 아 좀 더 찔릴 걸 씨
아 역시 억울해라면서 이 가방 안에 그 20cm짜리의 우도가 들고 있었던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큰 칼이. 그리고 6.4cm의 커터 나이프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커터 나이프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호신용 때문에요 라고 진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진 않았지만 경찰관이 쓰시마 용의자를 6시 21분에 자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도법 위반으로 임의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신고를 밟고 출동한 경찰이 사전 청취를 한 뒤에 얘를 자택으로 돌려보냈는데 쓰시마는 여기에 앙심을 품게 돼요. 왜? 그 여자가 날 신고했잖아. 여자 따위가 날 신고했잖아.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꼴을 안 당하는데 내가 지금 생활보호비를 받고 내가 도둑질을 할 정도로 내가 가난해가지고 몰래 조금 훔친 건데 그거를 경찰서에 전화해? 라면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행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경찰관의 살해. 그래서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른 그 경찰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념.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해온 거. 두 번째, 절도범이 발견된 상점. 종업원의 사례. 근데 폐점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단념. 그래서 뭐야? 이라 이라. 아, 막 짜증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전철 내 무차별 대량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전철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쓰시마 용의자의 분노의 화살이 된 게 그 신주쿠 식료품점에 일하는 도둑질을 한 자신에게 주의를 준 여성 점원, 경찰에 신고한 점원, 여성 점원. 그래가지고 그 여성 점원을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가게로 돌아갔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어떡해? 에라이씨 그럼 사람들이라도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전철을 타가지고 한 거지. 근데 그 와중에도 얘가 똑똑한 애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급행열차를 탄 거지. 긴 시간 동안 전철이 멈추지 않는 급행열차를 선택한 거죠. 자 저녁 8시에 가장 가까운 오다큐선 요미우리 랜드마이에서 가까운 가게에서 샐러드유와 그러니까 그 식용유랑 라이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아까 하는 그거 있잖아. 그리고 ATM에서 현금 40,000엔을 인출해서 교통계 IC카드에 충전합니다. 전철을 타려고 했던 거겠죠. 자, 인출한 현금은 도망치기 위한 돈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하기 전에 첫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우도 있죠. 소로 자르는 칼. 그거를 꺼내가지고 승객들의 칼로 찔렀던 거죠. 그리고 원인은 그 여성 점원,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여성 점원이 원인이었던 거야. 거기가 문을 닫았고 그 여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노선표인데요. 제가 또 체크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보리타 여기서 시모기타 작가 역까지 역무원에게 확인을 하니까 10분에서 뭐 11분 정도 걸립니다. 뭐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운데인 5분 정도의 지점에서 얘가 범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분 만에 모든 범행을 다 끝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차구자 날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막 환리나고 막. 그리고 이 전철에 4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올림픽 막 그때 날 그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맘만 먹었으면은 그 우도 그 칼이 많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부러지지 않았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죠. 자, 400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 밤 8시경에 한 차량당 40명과 그만큼 혼잡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막 아니었던 거죠. 10명이 다쳤지만 만약에 뭐 출퇴근 시간이나 뭐 그랬다면은 피해는 더 컸을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집착했던 여자, 20대 여대생, 7번을 찔렀죠. 그 학생, 여학생을 정면, 오른쪽 배 부위를 찌른 뒤, 그 여대생이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걸 쫓아가가지고, 뒤에서도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등과 가슴 상안부에 7개소의 자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만 우쭈쭈 이런 거 받을 것 같은 여성을 죽이고 싶었다. 그리고 왠지 그 여자가 그 가치구미조세 있잖아. 그 약간 승리 성공한 여자처럼 보였다. 부잣집 그런 여대생처럼 보였나 봐.
자, 그러면서 그 우도에 대해서는 또 자살하려고 샀다 인터넷에서 뭐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좀 사실 이상했어요. 얘 똑똑한 애잖아요. 그리고 이공계잖아요. 근데 식용유를 가져간다고?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범행시에 반입하고 있던 식용유로 전차 내를 인화하려고 그걸 실패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명문대의 추호대학의 이공학부 맞아? 막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식용유의 발화 온도가 360도인데 일반 튀김 등을 냄비에 놓는 식용유로도 10분 이상 가열하지 않으면 발화가 되지 않는 거를 얘가 몰랐을까? 근데 뭐 얘가 이공학부에서 토목 가기도 했고 대학교도 중퇴해서 뭐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얘는 그 오다큐전 사건 현장에서 막 전철에다가 식용유를 막 뿌린 거야. 샐러드유를 막 발을 뿌리고 그걸 불을 붙이려고도 정말 시도를 하기도 했어. 근데 불이 안 붙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추대 이공학부에 진학할 정도의 학력이 있으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자, 추대 이공학부에는 추천으로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 있잖아. 추천으로 들어갔겠지? 저출산으로 대학도 학생 모으기 힘들고 착한 아이처럼 굴면 입학할 수 있어. 식용유를 선택하는 이과이기 때문에 기초 학력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가 나빠. 확실히 사회가 나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면서 그를 조금 조롱하죠. 자, 어쩌면 대학 입시가 일반 입시로 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 없이 누구 추천으로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냐,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등유를 살 돈이 없어서 식용유를 선택한 게 아닌가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해보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집에서는 가스불을 켰겠지. 맞잖아.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걔가 바보가 아니니까 휘발유를 피한 거지 라는 말도 있어요. 오, 새로운 버전이야. 어떤 버전이냐면,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호 자나이까라 라고 말해요. 야, 바보가 아니니까 가솔린을 피한 거야. 피했겠지. 야, 자기도 말려드는 가솔린을 선택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량으로 죽을 수 있잖아. 불 붙였는데 자기한테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급행이잖아. 역마다 쓰는 게 아니고 5분 정도에서 2분 했는데 나머지 또 한 7분 정도가 남았잖아. 그럼 불 붙으면 자기도 죽을 게 뻔한데.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역사의 긴 구간에 섞어서 이거를 불을 붙이면 나도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식용유를 한 게 아닌가. 일부러 겁주려고 사람들 약간.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샐러드 기름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던가. 너무 갔니? 어쨌든. 자, 6년 전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대학교에서 만난 여성 막 계속 많은 거지. 시아베세조나 뭐 조세오 미루토 코로시떼 아리따이도 뭐다 뭐 나래 너무 욕같다 말하면서 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좋았대. 그리고 행복해하는 성공한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여성에 대한 강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사례를 느꼈던 게 6년 전이라고 했잖아. 근데 6년 전에 뭐가 있었어? 엄마가 재혼을 했어. 그래서 엄마랑 살다가 얘가 혼자 나왔단 말이야. 외가를 나와서. 그러니까 뭔가 생활한 게 변화. 그래서 이 모든 게 쌓였던 거지. 대학교에서 여자한테 차였어. 그런데 뭐 여자도 몇 번 거절당했어. 그런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도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했어. 나 집 나왔어. 25,000원짜리 야찐 거기 집 막 그 40년 된 그 집에서 살고 있어. 막 이러니까 여자에 대한 게 이제 엄마가 불씨를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파견 생활 등 일하다 그만뒀고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경찰에서 나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여성을 보면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막 이런 일그러진 혐오, 막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막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계속 자기랑 비교하는 거지. 나도 잘 나간 적 있었는데
나도 잘 나간 적 있었는데. 근데 잘 나가는 여자 보니까 어때? 확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지. 근데 가택 수사에서 여성의 여자의 팬티와 브레이저 투성이 방에서 막 발견된 거지. 여자는 너무 밉지만 여자의 속옷은 좋아. 모르겠어. 그의 눈물을 흘린다. 모르겠어. 자, 경시청 가는 길입니다. 2021년 8월 6일 오다큐선 차내에서 당시 20세 여자 대학생 3명을 부엌칼로 찔러서 우도로 찔러서 살인미수 등의 죄로 기소되고 있던. 야, 계속 이래가지고 나 야, 이거 완전 노란 딱지 되겠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줘 여러분들. 띵스랑 알지? 웃고 있지만 눈물 흘린다. 몇 번 흘리냐 오늘. 어쨌든 자,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되고 있던 스시마 유스케 피고의 첫 공판이 2022년 1월 28일에 도쿄지검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이런 거지. 정신장애 있는지를 조사하는 감정 유치의 결과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스시마 유스케는요 지금까지 총 3번 체포됐어요. 첫 번째는 2021년 8월 7일 20대 여대생의 살인미수 혐의, 두 번째는 범행 전에 식료품점에서 도둑질 절도 혐의와 커터칼 소지 총도법 위반 혐의, 세 번째는 2021년 9월 17일 또 남성 승객 한 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있었어요. 사건은 수사가 막 진행됨에 따라 차례차례 이 얘가 일으킨 사건이 점점 이렇게 레벨업 되고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9월 17일 스시마 용의자 체포는 3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척없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좀 망설였어. 사실은 나 이거 하기 전에 나 좀 망설였고, 사실 그리고 그 여대생 내가 찔렀다고 하는데 나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칼을 휘두른 건 맞는데 나 내가 살이가 정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라고 한 거죠. 화가 나죠. 난 망설였고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찔렀는지 정말 내가 살해가 있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찌르고 나서 그 뒤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용서 못하지. 용서 못해. 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읽어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트윗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살인미수로 10년이 넘는 형량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의 행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아요. 그쵸? 아직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였어. 얘가 또 석방해서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오다큐선 이걸 읽어드릴게요. 오다큐선 자상사건의 용의자 스시마 유스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남자에게 화밖에 묻는다. 성공한 여자를 죽이고 싶다.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분하다. 라고. 서클 활동으로 여성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과도 잘 되지 않고 그들이 쟁쟁한 여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술. 가장 무서운 것은 출소 후입니다. 라는 트윗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사건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 그래서 그에게 어떤 형이 떨어졌냐. 2021년 8월 오다큐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 3명을 칼로 찌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에게는 검찰 측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23년 7월 6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생명침해 위험이 아주 높은 범행이라고 지적을 한 뒤 사회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일 동정할 일이 전혀 없다라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변호사님 그런 거지. 정신감정이지. 정신장애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등이라고 말해 징역 15년이 상당하다라고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해. 근데 뭘 했는 줄 알아?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스시마 피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저 자신도 이제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했어. 미나사마 혼돈이 모시하게 고자이마센 데시다 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뭐 전혀 사과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드디어 공판이 납니다. 2023년 7월 14일 도쿄지방법원 재판원 재판에서 그에게는 징역 19년이라고 하는 실형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이기적인 동기에 참작할 점은 없다면서 징역 19년을 확 내내 때려버려요. 재판에서는 살해의 정도가 다투어져 있었지만 14일의 판결로 도쿄지방법원이 아주 강한 살의를 갖고 있었다.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행 중
한 이런 전철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승객을 차례차례 덮친 게 매우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기회를 가했다는 이기적인 동기에 참작할 점은 없다며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말해요. 과거 유례없는 무차별 대량 살인미수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9년으로 떨어졌어요. 그 1년 차이가 뭐라고 20년 때려버리지.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는 19년 너무 짧다. 출소하면 분명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다큐선 자상 사건의 모방으로 여겨지는 게이호생 살상 사건. 이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뒤에 얘기해 줄 건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인 미수에서 형벌의 시세는 징역 5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징역 19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꽤나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또 얘가 무거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는 스시마 유스케가 분명히 살의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이 옮겼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동정하고 뭔가 이해할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뭐 온리 다 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해가지고 그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지금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시부야 거기에서 번화가에서 막 폭발로 폭발시킬까? 커플들을 다 일본도로 다 구워버릴까? 막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아니었어. 법적에서 이런 형사처벌 받는 거는 뭐 문제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3차 공판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폭로합니다. 스시마 유스케는요, 사건의 배경으로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생활 보비를 받고 있었잖아.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뭐 고레이조 복근이와 대기를 시고도 가나이 뭐 고노사기 세해까지 시대 있고 너무 마무리다 막 이러면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나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 다음으로 생활하는 것도 난 무리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난 앞으로 나 못 생활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재판관님 막 이랬대. 다 남 돈 받기가 쉽냐 다 이러고 나도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일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고 다 싫은 거지. 월요일은 다 누구나 싫잖아. 다 이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자신이 싫은 일을 하거나 자신이 만들 수 없는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를 막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 내 상황이 막 걱정되면서도 질투가 났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긍정은 아니지만 뭔가 빈곤, 너무 가난함,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마음의 어둠이 그를 극한으로 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교통청은 이제 뭐 제대로 포장하지 않는 흉기의 차량 내 반입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아울러 7월부터는 승객의 수화물 검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는데 야, 올림픽이었어, 그때. 근데 대규모 이벤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물건을 보겠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이벤트가 있을 시에는 터미널역과 신칸센역으로 한정하는 뭐 운영책이 있기 때문에 흉기난도 손상 결국은 막지 못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수화물 검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칼부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테러 담당 경찰관이 하는 말이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그게 나중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헛스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수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영무원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거 꼭 말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사람 이미 흥분한 상태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지만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고 힘이 더 셀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었어 옛날에. 그 강간할 때 왜 이거를 풀지 못하냐. 여자는 자신의 힘에 뭐 18배인가? 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자는 도망치지 못하냐라고 했더니 강간범은
자신 평소의 힘에 비해 24배인가? 36배의 힘이 나온대. 뭐 그런 걸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도 왜소해 보이거나 막 하고 내가 왠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이 이미 돌았고 이런 범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리거나 하지 말고 일단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습격 받을 땐 가방이나 우산 등은 이렇게 소지품을 이렇게 내어서 대항하고 최대한 흉기가 나에게 닿지 않도록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팁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칼든 사람이 있다 도망가 도망가 막 이러면서 알려주고 계속 도망가고 듣지 않도록 팔을 이렇게 멀리해서 가방으로 막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리도 나오거든. 조금 보실래요? 소리도 좀 나오는데 보실래요? 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연기하는 거야. 다 연기. 저 칼로 막아줘.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범인이 식용유 뿌렸다고 했잖아.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빨리 가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지. 영모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수국 경찰들이 올 거다. 그리고 오면 최대한 범인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숨어라. 막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혹시 기억 안 나요? 얘 낯익지 않아요? 이거 노란 달러기는 한데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지만 땡스라는 좋은 땡스라는 좋은 그런 유튜브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일주일 전 K짱 이렇게 하거나 이 아이도 그 대량 학살을 했던 애거든요. 얘는 도또라이예요. 일주일 전 도쿄 할로윈 전철 속에 조커 저 이 친구 만날 뻔했습니다 라는 그 타이틀이에요. 그게 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커 K짱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고 완전 상도라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제가 이 영상 아우트로에다가 얘를 걸어 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 아이를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귀엽다. 지금 엄청 긴 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간 제 모습도 약간 보였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거나 우울증이 있을 때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 너무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막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약간 뭐라 그러지? 이 연예인들은 이렇게 예쁜 여자 만나겠지? 나 같은 거 안 만나겠지? 나 같은 거 실제로 봐도 아무 감흥이 없겠지? 그냥 얘네들한테 내가 그냥 뭐 여자가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아이돌 좋아하면 막 기운 난다고 하는데 난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시즌이야,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나랑 좀 비교가 되면서 아 그래 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얘가 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지. 아주 나쁜 짓이지. 그 나중에 막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들 있잖아. 피해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막 이런 인터뷰도 있고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한테 어떤 사과를 사죄를 해도 네가 나한테 돈을 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사건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공한 셀럽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여성들을 보면은 눈이 돈 이 사람 좀 정신과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뭔가 엄마나 아빠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 결핍이 가장 심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도 내가 뭐 여자들이랑 만나도 근데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거에서 점점 구멍이 나고 거기다가 엄마까지 날 버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구멍이 빵 뚫리면서 여기서 막 분노가 표출된 거지.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왠지 나 뭔지 좀 알 그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나쁜 새끼예요. 아주 나쁜 새끼고 정상적이지 않은 새끼니까 여러분
절대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 K짱 여기서 가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다른 사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너 나가자마자 까치 맞지 않니?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좋은 손님을 만나시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늘 항상 건강하시길,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길, 댓글 달아주시길,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좋으시길. 까르르 까르르 안녕.